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저쪽 민중당하고 깃발들 종북좌파 모여있는데 그쪽 촛불 켰나요? 지금 여기선 촛불보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이 초라한 촛불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머지않은 시기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KBS,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 제가 본 것만 이 정도이니 아마 더 왔을 겁니다. 그들이 왜 왔을까요? 촛불 이죽이라고 분명히 태극기 집회와 비교할 것이다. 그들이 쓰는 기사들 기자 이름 리스트와 해서 어떤 기사 쓰는가, 어떤 식의 논조로 기사를 쓸 것인가 우리는 모두 지켜보고 그들 개개인 개개인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또다시 촛불이 모였는데 일부 보수단체가 태극기 부대로 시위를 벌였다. 이따위 형편없는 기사를 쓴다. KBS도 TV조선도 그 기사, 기자, 개개인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기자들은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은 언노련이 자기를 보호해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데스크가 그리고 외국 보도, 날조 보도를 지시하는 상급자가 자기를 보호해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한애국당에서 저도 태극기를 든 사람들을 능멸했다가는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다. 기자가 기자다워야 기자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무슨 소리를 듣는가? 기레기 소리를 듣는다. 기자 쓰레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얼굴 사진 찍어놨습니다. 그분들이 기자님이 될지 기레기 쓰레기가 될 것인지 오늘 내일 중에 나오실 테니 기사를 쓸 때 부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노련이 기자들을 협박했습니까? 이런 기사를 쓰라라고 정부에서 문재인 씨가 보도 지침을 줍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 저항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외국 보도를 접하고 그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광팬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탄핵 정국 전까지. 그런데 탄핵 과정에서 이 탄핵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거는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 보도, 허위 보도, 날조 보도를 해서 국민들을 이용해서 촛불을 들게 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를 암흑의 구덩이로 몰아넣었다. 아, 저는 종북좌파 정치인에 대해서는 별반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기 모여있는 촛불 어용 시위대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입니다. 매국을 하는 게 직업이다. 그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들은 훨씬 더 질이 나쁩니다. 그들은 종북좌파에 굴복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왜곡된 탄핵에 동참하지 않아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기레기가 되기를 자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 쓰레기들, 왜곡 보도를 일삼는 조작 보도인들은 정치인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쁩니다. 이틀인가 하루쯤 전에 노방뉴스의 권희희 기자라는 여자가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지극히 주관적인 왜곡 기사를 썼습니다.
마치 이 태극기 집회가 무질서와 비매너의 온상인 양, 심지어는 연출로 의심되는 사진까지, 심지어 태극기와 대한애국당 깃발을 버려두었다는 식으로 연출하여 보도를 하였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깃발 새 겁니다. 우리가 다 이 깃발 돈 주고 사서 구매하는데 누가 쓰레기 더미 위에 잘 보이게 가지런히 펴서 버리는가? 노망뉴스 권희희 기자, 당장 다음 주에 태극기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비겁자로 간주할 것이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께서는 수많은 시위에 동원되시니 실태를 알 것입니다. 누가 더 쓰레기를 버리는가? 저 촛불 인간 쓰레기들이 실제로 버린 쓰레기가 몇 배, 몇십 배 나온다는 것, 그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진실을 마음속에 저장을 해두세요. 그리고 그 진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현실과 타협했다고, 순종했다고 자기 합리화하는 기자들, 그 기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여러분께서는 그 기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보고 계실지 모를 태극기 집회에 나오게 되신 기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한 명의 작은 기자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께서 언노령과 데스크, 편집부, 기타 언론사 간부를 두려워한다면 당신들은 영원히 보호받지 못합니다. 작은 기적을 만드는 한 명의 작은 기자가 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기회이며 마지막 면죄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기자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작보도 차단하자! 기자들은 각성하라! 기자들은 깨어나라! 조작보도 차단하자! 거짓 촛불 몰아내자! 종북좌파 차단하자! 감사합니다.
죽고 죽어 200번 고쳐 죽어 개꼬리 쥐포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줄이 있으랴 가시밭 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서자 공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200번 고쳐주고 해골이 진포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가시줄이 있으랴 가시밭 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서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가시밭 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서자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외국 순방 왕따 당해
새들 넘어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자기 꼬라 우리는 전진한다 Sorry.
Oh.